이번에 보실 차량은 2005년식 벙거 3 코치 15인승 MT 디젤 차량 되었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는 게 운전석 세피 펌프 좀 약간 틀이 안 맞네요. 뭐 특별한 이상은 안 됩니다. 어린이 하차할 때 중지하라 뭐 그런 표시고. 실내에 탑승을 해서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돼지꼬리가 꺼지면 자 엔진 시동 걸었습니다.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무섭습니다. 지금 냉간시라서 저는 지금 돼지꼬리 깜빡깜빡하다 이따가 되면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000rpm까지는 조금 천천히 올라갔다가 고rpm에서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엔진이 울다가 고rpm에서 떨어질 때 약간 차체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엔진 후드를 열고 정확하게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어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디오가 튜닝이 되어 있네요. 오디오만 약간 시원한 바람 쪽으로 놓고 위쪽으로 놓고 뭔 소리고.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론트 에어컨 눌러주고 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뒤에도 나오는 소리 들립니다. 에어컨 확실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엔진 사운드를 듣고 계신데, 뭐 끝내는 것들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보입니다. 근데 약간 벨트 있는 쪽에서 소리가 좀 있네요. 보통 디젤 엔진의 사운드와 별반 다를 것은 없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다 안 좋다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에. 그러나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뒷문 자동문이라는 거 작동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버튼이고 열려 있고요. 자,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작동 잘하죠.
bajo precio. No nos la vamos. No decorar. Reparación de piezas. Vender como es. Vender barato en su lugar. También vende vehículos, accesorios, sistemas y reemplazo de neumáticos. Póngase en contacto con WhatsApp si es necesario. El número de teléfono celular es +82 10 285 22398. Suscríbete a mi canal y configura recordatorios. Si subo otro video de automóvil, te lo harás saber en YouTube.지금까지 2005년식 봉고3 코치 15인승 MT 디젤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희귀템이죠. 더 이상 15인승짜리 차량이 한국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셔갖고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 나쁘지 않고 외관 상태도 이 정도면 연식 대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빠를 선택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사람들, 아름답고 솔직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시아 최고의 중고차 시장이죠? 90년의 미스터 용이었습니다. 바이바이. ¿Has visto este video de revisión del vehículo? Si está interesado en este automóvil, contáctenos en WhatsApp. También vende vehículos, accesorios, sistemas y reemplazo de neumáticos. Por favor, póngase en contacto con WhatsApp si es necesario. El número de teléfono celular es +82 10 896 6 2398. Suscríbete a tu canal y configura recordatorios. Si subo otro video de coche, lo diré en YouTube. Gracias.